벌써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. 마지막 곡은 그라나다입니다. 정열적인 스페인의 이미지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곡으로 1932년에 멕시코 출신 작곡가 아구스틴 라라가 작곡한 곡입니다. 스페인 환상곡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. 작곡자는 그때까지 스페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색채를 잘 표현했습니다. 화려하고 풍부한 선율은 지금도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. 성악가라면 꼭 한번 멋지게 불러보고 싶어하는 이 노래는 그라나다를 아름다운 여인, 태양, 정열이 가득한 땅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. 그라나다 시가인 이 곡은 얼마 전에 스페인 순회 공연을 마치고 그라나다에서 방금 전에 돌아오신 일기의 한일호 회장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. 아, 실제입니다. 실제 그라나다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오신 분입니다. 얼마 전에. 힘찬 박수로.